김해 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존한 강행에 김해 시의회 반발은 거셌습니다. 안전과 소음 문제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의장은 의회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국토부의 일방적인 김해 공항 확장 정책 강행을 저지해 나갈 것이며 경남과 부산, 울산 세 곳 광역단체장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기존 V자 활주로 추진으로 제기되는 다섯 가지 문제, 즉 소음과 안전성을 포함해 확장성, 위법성, 기능 등 각 쟁점 사안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며 국토부와 공동 검증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석 전까지 각 분야에 두세 명씩 모두 10여 명의 항공 전문가를 위촉하고 연말까지 국토부 용역 수행팀과 함께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토부가 용역을 추진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한 하지만 공동 검증 이후에도 국토부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 이 때문에 세 개 지역 단체장들은 결과에 절대 승복을 전제로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공항 전문 검증단 구성과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